얘들아, 잿더른 거 먹었어. 아, 씨발. 아! 아! 아, 짜증나. 아! 아, 씨. 아, 입에서 잿더리 났나. 아니 얘들아, 그리고 나 또 무슨 사건이, 무슨 일 있었냐면, 나 존나 어이가 없다 얘들아. 말 안 하려고 했거든? 근데 말하려고. 왜냐, 어이가 없으니까. 아니 어떠, 내 방 예전 팬이랑 팬이었대. 나 예전 내 방 팬이었는데 나한테 그 DM을 보내는 거야. 배송을 환불해달라고 나한테. 그래가지고 일단 아몰랑 시전 했지 얘들아. 내가 왜 환불을 왜 해줘 얘들아. 그래가지고 아몰랑 시전하고 있는데, 아니 나 아프리카 쪽지로까지 와가지고 계속 몇 개월간 계속 환불해달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것도 보기가 싫었어. 그래서 아몰랑 시전했어. 그랬더니 내 방 게시물에 내가 글 썼는데 거기 게시물에 글을 썼더라고. 뭐라고 썼냐면, 무슨 내가 거짓말을 한다느니 그런 글을 썼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쪽지 보냈냐면,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적방하장으로 뭐라 하는 것도 웃기네요 이러고 이렇게 보냈고, 그 다음에 강요 안 했다고요? 지금 하는 게 강요인 것 같은데요? 인스타 DM 남아있고 아프리카 쪽지 남아있습니다 이랬어. 그러고 아니 사람들한테 정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누가 강요했고 누가 이상한지, 앞으로 이상한 쪽지나 DM 게시물에 댓글 달면 사람들한테 방송 키고 말할게요 이랬어. 그 뒤로 나한테 쪽지 왔는데 뭐라 왔냐면, 그쪽 이제 이 세상 없는 사람 취급할 거니 그쪽도 답하지 마세요 이래 나한테. 아, 우리 와이조님께서, 누나 이제껏 사기를 안 당한 게 아니라 당하고도 모르고 지나쳤던 건 아닐까 이러는데, 나는 사기 절대 안 당해. 왜 그런 줄 알아? 나는 돈도 잘 안 빌려줘 사람들한테. 누나도 명품 가방 들고 페라리 옆자리 타는 거 보고 싶었어. 아, 좀만 기다려. 진짜 도지 화성 가면은 내가 곧바로 페라리 가가지고, 얘들아 페라리 일시불요 긁은 다음에 곧바로, 알았지? 어? 도지는 이미 도축됐다고. 야, 그래도 도지 코인이 차라리 나. 그 이상한 코인, 그런 거 뭐 TX 코인 이런 거 하는 것보단, 저 요즘 그거 보거든요. 그 뭐야, 잠깐 다운받은 거 있는데, 아 애니툰? 저 요즘 애니툰 보거든요. 애니툰 개 재밌더라 얘들아. 야, 애니툰에 야한 웹툰도 진짜 많더만. 애니툰 거기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, 내용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아. 야한 것도 많고. 네, 나 요새 야한 게 재밌더라고. 나 요즘 외로운가 봐 얘들아. 나 요새 막 아니다, 말 안 할래.